헌법 제7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러면 이제 이 규정의 의미를 한번 같이 볼게요. 먼저 공무원의 개념부터 볼게요. 공무원이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거나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공무원의 종류는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뉘는데 뭐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세요.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 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실 때그 일반직 공무원이나 특정직 공무원. 예를 들어 법관, 검사, 군인, 경찰 공무원 등 이렇게 이런 분들이 이제 경력직 공무원이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뭐냐 하면은 경력직 공무원 이 사람들 말고 나머지 공무원들을 이제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에 이제 대표적인 분들이 정무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인데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이제 필요한 사람. 이런 분들은 이렇게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이렇게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뭐 신분을 보장할 필요가 좀 없겠죠. 그다음에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런 업무를 보정하는 공무원으로서 뭐 법률이나 대통령, 그래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국가안보실 뭐 이런 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이게 이제 정무직 공무원. 그다음에 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이나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을 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여기서 아까 소개했던 그리 보통 이제 그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뭐 법관, 검사, 군인, 경찰 공무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그 신분을 보장시켜줄 그게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이런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공무원의 종류를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역이 가끔씩 시험에 나요. 요 1, 2, 3 순서는 7조 1항, 1항 후단, 그 다음에 7조 2항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는 3공헌법. 제가 전문에서 말했죠. 전문 개정이 5789. 근데 그 35789로 이렇게 해서 이게 3차 개정, 5차 개정, 7차 개정, 8차, 9차 개정인데 요게 2, 3, 4, 5, 6 공화국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요것도 같이 제가 이제 공화국 헌법을 이제 보통 해드렸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몇차 개정인지 그다음에 이게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 3차는 2공화국은 1960년 4.19 때 그다음에 그 5차 개정은 3공화국 그러니까 61년도에 5.16 군사혁명이 나고 62년도에 그 이제 그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걸 말하는 그 1962년이에요 그다음에 상호공화국 유신헌법 1972년, 그 다음에 5공화국 12.12 사태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설 때죠. 1980년. 그 다음에 현행헌법은 그 6공화국이고 9차 개헌헌법이고 이건 1987. 그 영화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연도하고 몇차 개정인지 몇 공화국 헌법인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요렇게도 요즘에 막 물어봐요. 몇 년도에 이렇게 헌법인지. 그래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는 3공헌법 때, 그 다음에 국민에 대한 책임은 제헌헌법 때,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 제도는 3차 개정이죠. 20헌법, 60년 헌법. 이렇게 해서 연역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범위, 그러니까 7조 1항의 공무원하고 7조 2항의 공무원의 범위가 같은 건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는 거예요. 7조 1항의 공무원,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하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그 공무원은
공무원법상에 아까 보셨던 공무원은 물론이고 법령에 의하여 공권력의 행사를 수탁받은 공무수탁사인까지 포함하는 최강의 공무원.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봉사자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7조 2항. 아까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 그걸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보호되는 공무원이란데 그 공무원은 이렇게 넓을 필요는 없겠죠? 아까 보셨듯이. 그래서 7조 2항의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그 아까 협의 공무원을 그 경력직 공무원. 아까 일반직 공무원하고 그 시, 저 뭐야, 법관이라든지 뭐 경찰이라든지 그런 공무원들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경력직 공무원 중에서 1급 공무원들이 제외된다는 거.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래서 1급, 그러니까 경력직 공무원에서 1급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최근 기출문제도 보시면은 직업공무원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뭐 이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근로관계를 맺고 이른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내지 특별행정법 관계 아래 공무를 담당하는 직업 협의의 공무원. 그래서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직업 공무원 제도. 아까 헌법 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 공무원 제도 의의를 한번 같이 보시는 거예요. 직업 공무원 제도는 집권 세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이 당시의 집권 세력이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저런 제도를 뒀는데 제도의 내용으로는 일단 신분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이제 요구하게 하고 그다음에 실적주의, 다시 말해서 이제 능력주의를 하는데 신분 보장은 아까도 봤지만 1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상의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적 편향성을 띄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실적주의. 자격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임용, 승진, 전보하는 그 원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직업 공무원 제도의 내용을 같이 한번 봤고, 그래서 이제 국가공무원법상에서 이제 그 법률상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면 경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그래서 경력직 공무원의 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었죠? 선거라든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적 결정 업무, 그다음에 이제 뭐 별정직 공무원, 아까 이제 비서관이나 보좌 업무. 그래서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에서 이런 것도 막 내요. 고도의 정책 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런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지정된 정무직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이제 의무죠. 그 정치운동의 금지. 그래서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이렇게 권유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에서 이제 좀그 가장 중요한 그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제도부장, 직업공무원 제도도 이제 제도부장에 한 내용인데 제도부장은 기본권 보장과는 달리 최소 보장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기본권 보장은 최대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됨에 반해 제도 보장은 그 본질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자에게 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형태의 형성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최소 보장의 원칙이 적용될 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입법자는 직업 공무원 제도에 관하여 최소한 보장의 원칙의 한계 안에서 폭넓은 입법 형성. 이렇게 가진다라는 이 의미까지 해서 헌법 7조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